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님 판별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기업 집단 내 인력 파견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993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청구 소구요. 원고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SK텔레콤 상고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근로자가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기업이 이제 SK텔레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2011년 10월에 플랫폼 사업 부분, 그러니까 SK텔레콤 내에서 플랫폼 사업 부분을 떼가지고 SK 플랜스 설립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SK 테크X를 또 설립을 합니다. 이 플랜스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조 9,300억 원의 회사였고, 테크X는 2,100억 원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피고는 이 SK텔레콤이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를 플랜이니까 테크X로부터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해서 플랜스한테 지급을 했었어요. 근데 원고는 1990, 그러니까 99년 피고에 입사한 다음에 플랜스로 소속이 한번 변경됐다가 4년을 근무를 했었고, 2015년 1월에 다시 이제 플랜의 소속으로 SK텔레콤의 신규 사업부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고 2는 2015년 3월에 플랜스로 입사를 해서 직후 피고에 이제 SK텔레콤의 신규 사업부도로 또 전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테크X를 설립한 후에 원고 1, 2는 모두 소속만 테크X로 변경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플랜이로 돼 있었는데 SK텔레콤에서 근무하다가 플랜이에서 다시 물적 분할을 해서 테크X가 만들어지니까 테크X로 소속만 다시 변경돼서 됐고, 1은 그대로 SK텔레콤에서 근무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7년 7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죠. 지난 후에 SK텔레콤의 신규 사업이 종료되자 원고들은 다시 테크X로 다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테크X가 플랜스에 다시 합성돼서 다시 플랜스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고는 결국은 플랜스와 테크X 소속으로 텔레콤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파견 근로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파견 근로자법상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반지니까 내가 SK텔레콤의 근로자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이제 플랜스가 테크X 소속으로 피고 부서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 이 경우에 이렇게 다수가 2년을 넘어갔으면 이거는 파견사업법 위반, 그러니까 파견을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업자들 내에서 2년 6개월 이상씩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 거, 이게 파견사업법 위반인가? 파견사업법 위반으로 하면, 위반이 되면, 그러니까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파견을 위반이 되고, 어쨌든 그렇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파견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고 SK텔레콤의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 플래닛과 테크X가 파견사업법 위반한 것이 여부가 핵심이 쟁점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 파견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느냐가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파견으로 이익을 취득을 해야 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테크X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게 근로자를 왜딴 데다 보내고 그로부터 받는 그 인건비, 그러니까 그 서비스 용역비, 그것이 매출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회사의 특수성 때문이지 이거를 파견을 업으로 한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기업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전출이 이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플래닛은 2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고 테크X는 뭐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이 상용화되고는 장기간의 고용 불안의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견업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파견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좀 특히,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보이는 게, 테크X라는 회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SK 기업단 내에 인력 파견이 유일한 그런 매출이었어요. 다른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파견으로의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럼 손해를 보면 인력 파견이 안 되는 거냐?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안본 것뿐이지, 그 기업 집단의 자체가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 이익이 여는 이 부분은 근로자 파견법의 취지는 회사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해야 될 업무를
파견을 받아서 할 경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사가 파견을 받아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지위가 과연 안정적인 근로자 파견법에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 아니야. 요게 핵심이지. 파견을 하는 회사가 그걸로 인해 이익을 얻었냐, 안 했냐가 그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핵심이지 파견업체 이득 취득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판결은 기업 집단 내에서 파견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는 상태로 기업 집단 내에도 계속 인력을 전출하고 파견, 뭐, 수거하는 거를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근로자 파견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고 결국은 근로자 파견법은 어떤 회사가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은 정규직으로 뽑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그걸 하든 말든 기업장 내에서는 이익만 취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이 판례는 좀 대법원 판례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이 더 타당하고 보고 언젠가는 요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 이 판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기업 집단 내에서의 인력 파견에 대해서 새로운 불법 파견이 열어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한 판례고 향후에 뭐 학계든 뭐든 연구를 해서라도 판례는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